또 한 시간에 어떻게 달려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좋은 마무리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전략적인 부분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으니까, 근데 아까 언급드렸죠. 지금은 한 가지 섹터를 보면 뭐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는 지금 반드시 포트에 하나는 편입을 하고 가셔야 된다. 지금 반도체가 모멘텀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부진했었던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 DXI 지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고요. 메타버스의 최종 보스는 또 반도체다. 이런 언급들, 내년에 4차 산업, 5G 여러 가지 투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건 반도체. 지금 하나도 반도체, 둘도 반도체. 삼성전자도 일단 반등을 좀 시도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최소한 하나는 편입하고 가자.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요. 일단 전략에 중점을 둬서 말씀드릴 거는 성장주를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가치주 매수하시면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주가 가는 타이밍은 따로 있어요. 그럴 타이밍이 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지금은 가치주를 보자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시장을 보면 내내 성장주입니다. 내내 성장주예요. 성장주가 움직였다가 꺾였다가 다른 성장주가 움직였다가 꺾였다가 가치주? 내둔 가치주. 저 PBR, 저 PER 계속 그냥 저평가입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지금은 계속 성장주 로테이션이에요. 아직은 가치주를 볼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성장주를 사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싼데요. 자,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하락한 성장주도 있고요. 아직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은 성장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가격 매력이 있는 성장주를 찾는데 모든 온 정신을 집중하셔야 되는 시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요. 여전히 성장주에 포커싱을 맞추는 투자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것이 현재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치주는 아직도 재미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여전히 성장주 랠리고요. 앞으로도 성장주 중심으로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성장주의 순환매. 성장주가 계속 달리는 게 아니라 이번 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나 게임같이 그동안 강했던 성장주가 조금 꺾이고 약간 이제 부진했었던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에 의해서 제약바이오주도 성장주잖아요. 제약바이오주가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매일매일 특징적으로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지를 매일 보세요. 그거를 한 몇 개월 정도 하시다 보면 이 섹터 안에서 난 잡아볼까? 저 섹터 잡아볼까? 이런 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 감이 생기실 때까지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사는 종목을 보자. 시장이 어려울 때는 추세를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시장이 어려울 때는 수급을 보자. 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누구 수급? 네, 외국인 수급. 외국인 수급을 보세요. 네, 지금 기관 투자자는 방향성이 좀 없어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보시면 그 한 번 사는 종목을 계속 사는 성향이 있어요. 한 번 파는 종목도 계속 팔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 종목은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이 됐든 한 달 간격이 됐든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순매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럼 반대로 순매도한 종목은 주의해야겠죠. 그죠? 순매수한 종목은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을 보니까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JYP 엔터 뭐 이런 종목분들의 외국인의 러브콜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보다 수급의 연속성이 강합니다. 한 번 사는 종목을 계속 사고 한 번 파는 종목을 계속 파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이 앞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관심권에 두시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매매하셔도 시장 평균치 이상의 매매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어려울 때는 추세를 보자. 그 다음에 시장이 어려울 때는 수급을 보자. 이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포커스에 맞춰서 다음 주에는 이제 성장주,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런앤런 한 시간 모두 다 달려왔고요.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이 좀 아쉽거나 저의 더 많은 교육 관련된 정보들 보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업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이슈들, 특히 저의 풍부한 교육 자료들
쉽게 보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